오늘 아침 7시 20분쯤 수중 탐색 작업이 시작됐지만 이 조류가 세고 배 안에 물이 도는 와류가 생겨서 중단됐습니다. 현장에서는 강한 조류와 탁한 시야가 수색 장애인데요. 이 잠수요원 6명에서 8명이 릴레이식으로 수중 탐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6개 조 12명, 그리고 해경은 10개 조 20명이 투입이 되는데 해군은 선미 부분을, 그리고 해경은 선미에 가이드라인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오후 12시 30분 수중 탐색이 재개가 됐고 오후 7시 40분에도 또 한 차례 집중적인 수중 탐색 작전이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 선내 수색은 바닷물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정조 시간대만 작업이 가능합니다. 만조와 간조 전후로 조류가 약해지는 시간에 잠수 수색 작전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건데 6시간마다 주기가 돌아오고 한 번에 최대 20분 정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오늘 수색 작전도 입체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해상 수색을 위해서 함선 169척, 그리고 공중 수색 항공기 29대, 그리고 수중 수색 을 위해서 잠수요원 112명이 급파됐습니다. 해경은 수색 구역을 모두 4구역으로 나눠서 103척의 동원 선박을 이용해 정밀 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보유한 후가, 그러니까 즉 수상에서 수중으로 공기를 공급하는 잠수 장비를 이용해 선내 공기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침몰한 선박을 인양하기 위해 동원된 대형 크레인 세척은 내일 사고 현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기상 상황도 중요한데 오늘도 사고 해역에는 물살이 빨라 구조 작업에 많은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